자, 1라운드 드래프트 결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 1순위 박준영, 2순위 변준형, 3순위 서명진, 4순위 김준형, 5순위 조완진, 6순위 전현우, 7순위 김한솔, 8순위 권시현, 9순위 서현석, 10순위 우동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정말 반전의 반전이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드래프트가 있었는데요. 2라운드 드래프트 결과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K는 장태빈 선수를, DB는 원종훈 선수를 선택했고요. 이어서 3순위부터 6순위까지는 지명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7순위 창원에지 세이커스가 김성민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8, 9, 10순위는 2라운드에서는 지명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3라운드 드래프트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KT는 정진욱 선수, 안양 KGC는 홍성민 선수, 울산현대모비스는 천재민 선수, LG는 지명 포기를 했고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는 강병현 선수, 인천전자레드는 권성진 선수, 서울삼성은 강바일 선수, 전주 KCC는 임정헌 선수, 이어서 DB와 SK는 지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어서 4라운드 드래프트 결과, 자, 계속해서 1순위부터 9순위까지 지명 포기를 했었는데 10순위에 부산 KT가 이상민 선수를 선택했어요. 아, 일단 이상민 선수는 오늘 드래프트의 제일 마지막 지명 선수인데 꼭 그 순위에 연연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 얻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